들어와서 김연경 선수 그리고 맹아까지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병지수의 서브. 그랬듯이 네. 네트 살짝 맞고 리듬이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를 강조했습니다. 9대 7에서 다시 갑니다. 정관장의 반격. 표성조 때립니다. 네.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표성조 선수도 절대 사이가 완벽하게 보여서 본인이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계속해서 블로킹을 활용을 해줍니다. 네. 벽을 이용하는 플레이. 한 점 차. 여기서 서브. 신현경. 오른쪽 위로. 여기서 쫓아가지만 손이 닿지 않습니다. 사실 또 한 템포 빠른 플레이로 후위 공격을 시도를 해줬고요. 네. 그러니까 중앙 한국생명도 지금 중앙 플레이를 많이 활용하진 않지만 정관장의 미들 블로커가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빠르게 쏴주기 때문에 선뜻 예. 미리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위에 루이 레이가 투입됐습니다. 흔들리는 리시버. 빠르게 쳤어요! 3명! 거기에 대한 1차적으로 잘 해줬는데 예. 움직여줘야 됩니다. 서브로 오체! 표성주가 주저앉습니다. 지금 아마 선수들 심장 박동수를 재면 엄청 뛸 거예요. 네, 오늘 유독 양팀의 베테랑 선수들이 서브 몸실이 많습니다. 김연경은 어떨까요? 글쎄요. 오늘 26득점, 49% 공격 성공률. 오른쪽 네트에 바짝 붙어서 셋업! 직선! 처리에 성공합니다! 지금 염혜선 센터가 완벽하게 따돌리면서 1대1 상황을 잘 만들어줬고 메가 선수는 지금 앞에 정윤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득점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한 점 차. 흔들려요. 네. 박은진. 지금 양팀 선수들이 공 하나하나에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버를 시켜줬잖아요. 수비 하나, 공격 네. 하나가 중요해진 이 시점. 11대 11. 김포물선. 이건 올라가서 때립니다. 직접 커버. 코케리치의 제안과 수비 됐어요. 공격수 아무도 없습니다. 오른쪽 대결 들어 없습니다. 메가가 냉정함을 찾습니다. 자, 중요한 순간에 메가 선수가 보이는 정관장이고 지금 흥국생명은 수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 김영현 선수가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지만 루이 선수가 들어와서 2단 상황에 분명히 어디로 올려야 되는지 본인들끼리 무언의 약속이 있거든요. 네. 정관장의 연속 3득점. 오른쪽 다시 준비하고 갑니다. 연타. 너무 약해요. 보케리치 네.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정관장은 메가 부키리치 선수가 같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여기 해결사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네. 뚝 떨어지는 서브. 왼쪽! 바깥쪽! 네. 블록킹 인정!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마지막에 본인 이름을 알리고 있는 네. 메가 선수고 꼭 필요할 때 존재감을 네. 드러냅니다. 그리고 정윤주 선수도 아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끌고 내려오면서 공을 때리다 보니까 지금 블록킹은 굉장히 높고요. 14대 11 정관장의 매치 포인트.
그렇죠. 3단전적이에요. 끝내기 블록킹. 세트스코 3대2. 정관장이 이번 대회 2승을 선점합니다. 자, 결국은 공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정관장.